안녕하세요. 주변들의 조민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송재승 변호사입니다. 저희가 아주 많이 하는 보이스피싱 사건이 있어요. 그렇죠. 보이스피싱은 피해자도 엄청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그렇죠. 늘어나고, 가해자들도 사실 많죠. 가해자 아닌 가해자들이 많은 건데, 보이스피싱 사기를 친다는 생각 없이 인출하고 맞습니다. 전달해서 사기나 사기 방조죄로 처벌받고, 계좌 빌려준 사람 같은 경우에는 금전거래법 위반죄로 처벌을 받고, 보이스피싱이 점점 진화를 하는 것 같은 게,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라고 생각하지 못하는데, 피해가 피해를 갖고 막 이러는 사건도 있잖아요. 저희가 진행하는 신종 수법들 중에서도 뭐 소위 말해서 파밍이라고 해서 뭐 URL 같은 거 오면 그걸 누르면은 그걸 가짜 누르면 안 되지. 홈페이지로 연결이 돼서 개인정보를 계속 물어보고 찍다 보면은 이제 핸드폰이 먹통이 되고 관련 계좌에서 뭐 돈이 빠져나가고 이런 경우가 있고, 최근에 또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보이는 사건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게 있어요. 대부채임을 표방을 해서 돈을 뜯어내는 수법인 거예요. 피해자가 돈이 필요해가지고 이제 인터넷에 쳐보다가 본인의 이름과 연락처만 남기면은 대출 도와드립니다라는 것을 보고 연락처 이름을 남기죠. 돈을 빌려주는 것을 중개한다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와요. 주민등록번호, 신분증 사본 다 요구하고 실제로 대부하는 사람들 소개시켜 주겠습니다. 소개시켜 주면 그는 연락이 와요. 이 사람이 예를 들면 뭐 500만 원 필요하다. 대출할 수 없어요. 왜 그랬어요? 일면식도 없기 때문에 리스크를 낮춰야 되니까. 처음에 대출은 50만 원, 30만 원 작은 이렇게만 금액. 나갑니다. 이자와 함께 잘 변제를 하시면 그 이후에는 큰 금액을 대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게, 지금 당장 50만 원이 없는데 불과 일주일 뒤에 100만 원이 있겠어요? 초석을 다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피해자 입장에서도. 50만 원 정도 내 돈을 써가지고 빨리 갚은 다음에 빨리 큰 돈을 대출해서 쓰자. 그 생각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율이나 이런 거를 생각할 겨를이 없어. 일주일 만에 예를 들면 50만 원 빌리고 100만 원 갚으면은 그게 2000%가 넘어. 2000%예요? 일주일 만에 배가 떴습니다. 그렇게 해서 돈 벌려고 하면은 누가 일해? 내가 100원 빌려줄 테니까 내일 200원 갚아. 그러니까 그런 거지. 절대적인 금액은 작지만은, 근데 거기서 끝나면은 50만 원 사기 아니겠습니까?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큰 금액을 빌려줄 수 있다 해서 80만 원 빌려줘. 일주일 뒤에 또 160만 원 전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본인은 두 사람의 대부업체만을 소개받았는데, 그 이후부터 계속 연락이 와. 몇십 개, 몇백 개 사람들로. 돈 필요하시네. 계속 연락이 와서 돈을 빌려준다는 거야. 처음에는 작은 금액 빌려주는데, 두세 번 거래가 쌓이면 큰 금액 빌려준다. 시작하는 거야. 나락으로 가는 길인데. 한 조직으로서 뭉텅이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갑자기 나는 두 명하고만 얘기를 했는데, 여러 명한테 돈 필요하시면 연락이 왔다. 걔네들끼리 번호를 다 돌리고 있다는 거거든. 이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냐면은, 네. 전화 연락도 잘안 해요. 아, 대폭폰 사용도 굉장히 극소수만 하고, 대부분의 조직원들이 카톡으로만. 텔레그램 안 하고. 예, 네, 카톡 아이디만 알아. 그 카톡 아이디를 조회하면 전화번호가 막 서너 개씩 나와. 아, 같은 아이디에. 응. 대폭폰 여러 개를 사용해서 같은 아이디로 막 뿌리는 거야. 대폭폰 명의자가 막 우즈베키스탄인, 몽골인, 만장을 노리십니다. 카톡이나 텔레그램 이런 것들이 네. 안 좋게 사용되려고 하면 얼마든지 범죄의 원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그 사람들이 누군지도 잘 추적이 안 되고, 보이스피싱 수뇌부를 잡을 수도 없고. 다행인 사건은 몇백만 원 정도만 피해를 입었어. 처음에 50만 원 빌리기 시작한 게 내가 갚은 금액이 한 달도 안 돼가지고 한 3, 400. 아, 이건 안 되겠다. 남편한테 얘기해가지고 정말 다행스럽게 저희한테 와서 피해 금액을 절단을 시키고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채권자들 중에서 인적 사항 다 특정돼야지 우리가 변제해 줄수 있다고. 카카오톡 메신저 아이디하고 누군지 알고 변제를 해요. 100만 원을 A라는 사람한테 빌렸는데 갑자기 변제를 하는데 C라는 사람이 변제를 받고, 맞습니다. A라는 사람은 나중에 또 와가지고 나못 받았는데 채권자인 게 분명히 확인이 되고 인적 사항이 특정되는 사람에 한해가지고 우리 변제를 하겠다. 메신저로 그냥 싹다 돌려놓고 형사 고소 절차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피해를 입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되고 있고, 이런 피해를 예방하려면은 지금 이 영상 보시고, 내가 이런 상황인데? 라고 생각하시자마자 연락 주세요. 실제로 이게 네. 저희 법인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건이에요. 변호사 사무실에 직접 연락하기 좀 힘들다. 남편이든 부모님이든 일단 연락해서 상의하신 다음에 상담을 하러 나오셔라. 이런 비슷한 유형의 피해를 입고 계시거나 아니면 가해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한다면은 바로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옛날에 서울 가면 눈 뜨고 있어도 코 베인다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런 거 의미 없습니다. 가상으로. 눈 뜨고 있는데 뭐 코만 베어 뭐 입도 베이고 뭐 그렇지. 팔도 잘리고 뭐 다리도 그렇지. 잘리고 뭐. 요즘 정말 무서운 세상입니다. 영창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